시설 회원의 수강 신청 결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원이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결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 회원이 결제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책임은 시설 운영자에게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라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하는 수강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시설 회원 수강 신청 결제 방법은 먼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수강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상단 메뉴 수강 신청 결제 시설 수강 신청 결제를 클릭하거나 하단에 시설 수강 신청 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수강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권 수급자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수급자 명과 카드 정보를 확인한 후 수강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 명을 선택해주세요. 해당 시설의 강좌 정보를 확인하고 수강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 후 선택한 강좌의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결제 금액이 지원 금액인 85,000원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결제 연계 계좌에 초과된 금액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결제 연계 계좌에 초과된 금액인 15,000원이 있어야 결제가 진행됩니다. 신한페이 결제 화면이 나타나면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반 결제 선택 시 카드 번호와 CVC 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최초 결제 시에는 본인 인증 및 일반 결제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카드 명의자의 주민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카드 명의자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중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결제 인증 정보를 설정합니다. 카드 번호, 개인 확인 메시지, 비밀번호의 내용을 기입하고 공동인증서 사용 금액,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해주세요. 개인 확인 메시지는 개인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용자 본인이 스포츠로 입력했다면 결제 시 스포츠라는 메시지가 표출됩니다. 공동인증서 사용 금액은 기본값인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액 변경 시 결제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강신청 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및 결제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일반 결제가 아닌 PC로 신한플레이 결제 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수단 선택. 2. 신한플레이를 실행하여 스캔, 코드 입력 선택. 3. QR코드 스캔 또는 결제코드 입력. 4. 카드 선택 및 결제 정보 인증 후 결제 완료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완료 후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수강 신청 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이페이지 수강 신청 결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으로 결제를 취소해야 한다면 마이페이지 수강 신청 결제 내역에서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취소 승인 확인 후 처리하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최종 취소 처리됩니다. 시설 결제 취소 요청은 가능 기간이 지나면 결제 취소할 수 없으니 지자체나 상담센터로 연락해 결제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 개수가 50%가 되지 않을 시 지원금이 환수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강 신청 및 결제 방법을 확인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